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앞전에 제가 백스윙의 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거기 그 강의에서 잠깐 이제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프로들이 그죠? 우리 뭐 동호인분들도 프로들의 자세만큼이나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의 프로들만이나 아니면 선수 지도자들만큼의 공 스피드나 파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비밀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받죠. 그죠?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근데 이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트레이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몸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공의 구질과 그 다음에 내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점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다 누르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제가 누르는 거. 자, 가시죠. 제가 앞전에 그 백스윙에 관해서 영상에서 힘을, 그죠? 동작을 취할 때, 그죠? 우리 백스윙이란 동작을 취할 때 힘을 주고 동작을 해야 이 동작이 신속하게 빠르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힘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줄 거냐예요. 예, 네, 그죠? 우리,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통 이제 포핸드 백핸드를 칠 때, 그죠? 우리 어깨를 쭉 당겨서, 그죠? 어깨를 땡기란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죠? 어깨를 여기서 우리가 유니턴을 하면서, 그죠? 몸을 턴하면서 여기서 어깨를 꼬아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파워를 내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그걸 이제 땡기는 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땡기는 힘을, 우리의 테이크백에서 로딩 하는 그 힘을, 그냥 단순히 힘을 주고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근육을, 우리 팔이든, 우리 뭐 코어든, 그죠? 이 하체든, 우리가 이 활시위를 영상하면서 공 치는 포인트는 활시위를 땡겼다가 놓는 포인트다. 그죠? 놓고 땡겼다가 놓는 포인트의 임팩트를 맞추는 거고, 우리가 공을 치기 전에 로딩은 항상 우리 체중 이동과 더불어, 그죠? 체중 이동을 우리 몸을 이 힘을 뒤로 땡기듯이 힘을 주면 당연히 체중이 뒤로 쏠리겠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근데 우리 동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을 그냥 포인트로 오시면은, 포인트로 오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체중부터 먼저 넣고 치시는 거죠. 그죠? 거기서 벌써 이제 체중 이동이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고 계시는 거죠. 체중을 뒤로 땡기듯이 주고, 그죠? 여기에 이 땡겼던 힘을 공을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앞으로 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힘을. 자, 땡겼다가 쏜다. 그죠? 자. 땡겼다가 쏜다. 그죠? 다시. 땡겼다가 쏜다. 그죠? 자, 땡겼다가 쏜다. 그죠? 근데, 자, 땡겼다가 쏠 때에 우리 활시위가 땡겼다가 풀리면 이게 막 저 철사나 뭐 철근처럼 팍 나가지 않죠? 그죠? 땡긴 만큼 부드러운 느낌으로 쏘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부드러운 느낌으로 쭉 땡겼다가, 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땡긴 힘에서 이 힘을 팔을, 그죠? 팔을 쏠 때 공이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땡겼다가 쏠 때 밀리는 거예요. 보세요. 땡겼다가 쏠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좀 유튜브에서 프로들 치는 거 많이 보시면 프로들이 특히 여기서 이렇게 오른발에 탁 축적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땡겨지는 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말로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안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의 근육을 다리든 뭐 팔이든 온몸을 뒤로 이렇게 팔에 우리가 힘을 주고도, 그죠? 사람을 때릴 때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뒤로 쭉 땡길 수 있죠. 그죠? 힘을 쭉 땡겼다가 탁 때릴 수가 있겠죠. 예, 그것처럼 팔에
몸에 힘을 쭉 당겼다가 탁 놓는 느낌으로 자 당겨서 힘을 당기듯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팔이 자 당겼다가 툭 쏘면 쏘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이 느낌으로 공을 안 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분들은 조금만 연습해 보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뭐 벽치기를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공을 놓고 치더라도 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을 쳐보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당겼다가 쏘이듯이 탁 넣는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자세도 나오고요, 그죠? 앞으로 최대한 쏟아 보면, 그죠? 이런 자세도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자 축적 쏜다, 그죠? 다시 축적 쏜다, 그죠? 당기고 쏜다, 그죠? 이 당기는 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을 치고 싶은 힘의 양만큼 당겼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자 당겼다가 놓는다, 자 당겼다가 풀리는 힘이 있어요. 당겼다가 풀리는 힘의 공을 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당겼다가 다시 임팩트에 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당겼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당겼다가 그냥 푸는 느낌의 공을 쳤고, 그죠? 자 이번에는 당겼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당겼다가 잠깐 풀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 첫 번째 공이 제가 당겼다가 풀리는 결에 공을 치는 게 멀리 갈까요? 아니면 제가 당겼다가 풀고 다시 줬을 때 공이 멀리 갈까요? 여러분 뭐가 멀리 가겠습니까? 첫 번째가 멀리 갑니다. 당겼다가 풀리는 결에 공을 치는 게 훨씬 더 멀리 가요. 근데 두 번째 당겼다가 풀었다가 다시 줬을 때 그 임팩트가 강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공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당겼다가 푸는 결은 공을 밀어치는 데 좋고요. 공을 길게 부드럽게 밀어치는 데 좋고, 두 번째 임팩트는 공을 때려치기 좋아요. 공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뭐 앵글이나, 그죠? 앵글이나 강한 우리가 강한 데미지를 줄 때는 두 번째 임팩트가 좋고, 그죠? 다시 자 첫 번째 당겼다가 놓는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쏘이듯이 자 당겨서 쏘듯이, 그죠? 당겨서 쏘듯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의 포인트를 옆에다 본인이 치는 걸 한번 찍어 보시면 돼요. 우리 자 어깨를 이렇게 우리가 턴을 할 때 당겼다가 놓는 느낌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이만큼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팔도, 그죠? 옆에서 보시면 이만큼 돌아가는데 이게 당기는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펴지세요. 테이크백을 할 때, 예, 그죠? 벌써 이걸 놔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잡고 있으셔야 돼요. 보세요. 잡고 있으면서 당겼다가 탕, 그죠? 다시 당겼다가 탕. 당기는 힘이 없는 분들이 포인트에서 조금 이 메커니즘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당김이 없으면 자꾸 맞을 때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죠? 당긴 힘을 바탕으로 당겨서 푸는 힘으로 공을 밀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당김이 없으니까 여기 임팩트에 자꾸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을 때려치는 느낌이 강한 타법이 되는 거죠. 예, 그냥 단순히 어깨를 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근육을 당기듯이, 쪼아서 당기듯이,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몸을 써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힘이 공에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나가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